네, 다음은 매주 목요일마다 뉴스 취재의 뒷이야기를 나눠보는 김우영 기자의 뉴스 후일담을 진행합니다. 첫 시간은 오늘은 광주시의 최대 논란거리인 현대차 완성차 공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과연 현대차 완성차 공장이 광주에 들어와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우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우영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지금까지의 과정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완성차 공장은 광주형 일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에 새정치 민주연합 당대표일 때맨 처음 제안했던 겁니다. 이후 3년이 지나서 민선 6기, 그러니까 윤장현 시장이 재임하고 있을 때 빅그린 산단에 만들어질 완성차 공장에 현대차가 투자 의향을 비치면서 지역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를 이용섭 시장이 당선된 뒤에 바톤을 넘겨받았고, 공장 설립을 놓고 한국노총 광주지부와 갈등이 있었지만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현대차와 협상을 끝내겠다는 입장인데, 몇 가지 의견이 다른 것도 있고, 현대차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네, 현대차 완성차 공장에 들어서면 이제 광주형 일자리,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이제 광주형 일자리의 첫 시장인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노총과의 협상이 된 상태고, 앞으로 두 가지, 또 현대차와의 이견을 어떻게 좁히느냐, 이어서 어떻게 현대차 노조를 설득할 것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견은 크게 두세 가지 정도인데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노총과 현대차 사이에 서로 주고받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마침내 현대차와 협상을 이끌어낸다고 해도 노조의 반대는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하게 되면은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세히 이야기해보죠. 현대차 노조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총파업까지 언급하면서 이렇게 광주형 일자리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까? 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실적 악화가 2014년부터 계속돼 왔는데 이것을 광주형 일자리에 현대차가 투자하게 된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고 이 때문에 국내 자동차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빅그린 산단에서 생산될 완성차가 경차인데요. 현대차를 포함해 다른 제조사의 경차가 이미 시중에 많이 풀려 있고 지난해 9월과 비교했을 때 판매량은 줄었는데 이걸 어디에 팔수 있냐는 지적입니다. 네, 방금 김우현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제 현대차 노조는 기업의 경영 악화와 내수 시장의 불안정성을 들어서 결사 반대 입장입니다. 광주시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6일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는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경제의 미래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광주시는 연간 10만 대의 소형차 SUV를 생산해 내게 되면 연봉 3,500만 원을 받는 일자리 만 개가 창출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경제의 미래라는 말은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이것을 전국에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아까 이번 주까지 광주시가 현대차와의 협상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반발에 부딪힌 상태에서도 이렇게 시에서 서두르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 심사 일정이 이번 달 말까지로 보이는데 광주시로서는 빨리 단판을 짓고 필요한 예산을 정리할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국회 예산 심의가 맞추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제 광주시가 바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현대차 완성차 공장 투자 유치는 광주시가 사활을 걸고 이루고자 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인 만큼 원활한 합의를 거쳐서 좋은 결과 얻길 기대하겠습니다. 김우영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